전문가들은 4월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태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뭐 3월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장을 봤을 때는 4월이 조금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눌렀던 국채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점은 아마 1분기 이후에 4월에 있을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1분기의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대우건설이라는 기업입니다.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진다는 점입니다. 5년간 정부에서 84만 호를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18만 호는 공공재건축, 19만 호는 역세권 재건축입니다. 특히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 공약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텐데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주택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영했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건설업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시장의 개선뿐만 아니라 매각 이슈가 있다는 점인데요. 동사는 분양 물량이 주요 건설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수준의 3만 5천 호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분양 모멘텀이 다가오는 2분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동사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 도시 개발 사업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9억 달러 정도 매출로 인식했습니다. 총 3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매출로 인식되면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매각 이슈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KDB 인베스트 주도 아래 대우건설 매각이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각을 준비할 때는 부실이라든지 수주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예상치도 시장 예상치와 올바르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은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한 기대인데요. 최근 잇따라 들어오는 조선주들의 선박 수주 소식이 아마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플랜트를 하는 글로벌 업체가 한 15개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4개의 업체들은 거의 디폴트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11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올해 유가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해양 플랜트 사업 기대감이 올해 연말로 갈수록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 가격은 6,59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7,300원, 손절 가격은 6,2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장님 오늘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